했다. 예. 안 그랬으면 내가 안종범에게 인수인계를 안 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네요. 예. 결국 대통령이 시술 등 연관, 대통령이 시술과 연관이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특혜를 줬던 것도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새로운 내용, 처음 듣는 내용이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조전수석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봤는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조전수석은 그때 김영재 의원의 김건진 씨인가요? 그걸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정치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아니시라고! 특혜는 근데 그것 말고도 또 많죠. 예, 워낙 많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일단 보건복지부가 사우디의 대통령 순방을 동행하며 보았던 일이 있었고요. 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칩 개발을 하는데 15억 원 규모의 연구사업을 모았습니다. 예. 그리고 스타일의 보도를 해드렸던 것처럼 치약제도 칩 인상성 통과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기도처럼 외교부 국정원 시장을 지지했습니다. 예. 많긴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시를 한 걸까요? 안전수석을 비롯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김진수 보건복지 비서관 등 청와대의 핵심 인물들이 총동원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조원동 전 수석이 측근에게 말을 한 게 있습니다. 김영재의 일이 잘 안 되면 97이 발칵 뒤집혔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일은 일파만파 터졌다. 예. 각 수석실들은 충성 경쟁을 하며 뭐 한턴 하려고 했다는 게 김영재 의원 하나를 사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청와대나 정부에서 혹시 입장을 내는 게 있습니까? 청와대는 이제 어제 저희 보도에 대해서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식약처에서는 저희가 지난 18일 16세팀 임상시험 실패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 내용도 특별치가 않습니다. 임상 인원이 적다는 의혹에 대해서 훨씬 적은 인원인 18명도 있다고 했는데 해당 사례는 수입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재의 실처럼 27일 안에 허가가 난 안면 조직 교정 형식은 없었습니다. 예. 전혀 다른 종류의 제품들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예. 과연 일본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에서부터 시간을 써야겠습니다. 이 소식입니다. 넘어져라! 아이스크! 자, 지금부터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이 최순실 씨의 측근인 국정조사 증인과 위증을 공언했다는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새누리당 친박계 이완영, 이만희, 태교의 의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도했습니다. 이정재 태교의 의원은 국정조사 위원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사퇴를 연결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 기자, 이완영, 이만희 의원은 왜 사퇴를 거부했습니까? 네, 그 의원은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신상 발언을 자처해 친들이 고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은 이번 사건만 아니었으면 다시 사퇴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퇴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었는데 이 주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만희 의원도 판넬에 명세했고 유진 조사는 없었다면서 박근영 K스포츠 국회당 과장과 연락하고 전화한 적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완영 의원은 오늘 당사직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추겠다고 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그것이 유지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진조사 공무 의혹 때문에 여야 국조특위 간사단 회동이 소속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완영 의원이 여당 간사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본인 연루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논의하는 자리에 간사자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 이완영 의원은 지난 14일 3차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방해했다는 지상과 항의 전화, 문자가 쏟아졌다면서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태 원내대표가 다시 간사직을 선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국범계 의원은 의혹이 한무더기인데 간사직을 복귀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협상 사건으로 조금 더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간사직 사퇴도 있었고 당의 사퇴를 맡기겠다. 이 말씀을 들은 국범 기준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의원 모두 결백을 주장하는데 태교일 의원은 본인이 이완영 의원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취지를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짧았습니다.
네, 최결위원은 어제 소속된 상임 일정 등을 이유로 국회 비대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중근사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앞선 두 사람과 선을 긋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최 의원은 오늘 낸 보도자료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유한영 의원으로부터 국회 사무실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 것이고 대법원의 신빙성도 없고 인정할 만한 내용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위증 공모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일제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원들을 만난 최순실 씨 측근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위증 공모 의혹이 제기된 뒤에 내놓은 이완영 의원의 해명과 최 씨의 측근인 최순실 씨의 측근인 정동춘 이사장의 말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의 입장은 상당 부분 달랐습니다. 정재윤 기자. 이완영 의원은 태블릿 PC에 대한 이야기를 정동춘의 수업주재단 이사장이 먼저 꺼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과 12월 4일 처음 만나 정 이사장은 박은영 과장이 고영태가 들고 다니는 것을 봤다. 그네들은 그것을 저한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완영 의원 측이 태블릿 PC에 관심을 보이며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좌관 쪽에서 박근영한테 직접 통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런데 만나게 해줄 수 있느냐, 통화하게 해줄 수 있느냐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의원과 정 이사장의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12월 9일. 정 이사장이 이완영 의원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이 의원이 이만희 최규일 의원과 함께 무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태블릿 PC는 가지고 이제 아마 PC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때 태블릿 PC에 대해서 했는데 예, 아마 태블릿 PC에 대해서 청문회에 태블릿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정보 교환을 뭐 하시던지 어쩌면 모르겠지만 일단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9일 만남은 이완영 의원 측에서 시작했다고 당시 참석자들의 입을 모았습니다. 12월 9일 이완영 의원의 요청으로 의원 사무실에 의원실에 내려가서 태블릿 PC와 관련해 박은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들은 내용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말은 달랐습니다. 국회의원이 전해들은 말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박은영 과장과 상의해 박 과장이 언론에 직접 해야지 국회의원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안 하겠다 해가지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 그거는 절대로 증거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하지는 말지 반드시 본인한테. 이완영 의원과 정 이사장 진술의 핵심 내용이 엇갈리면서 위증 공모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 네, 이렇게 이완영 의원과 이 의원을 만난 정동춘 이사장의 말은 여러 면에서 엇갈리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이 위증 공모 의혹의 열쇠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위증 공모 의혹 이외에도 국정조사를 일정보다 앞당겨서 빨리 끝내려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된 뒤 이완영 의원은 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국정조사를 정리해 중단시키자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위수석 김한정 의원은 탄핵안이 가장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끝내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다른 특위위원도 최종의 진행 중인지 국정조사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보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탄핵안 가결 직전 단사회동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국정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위해 동료를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내내 진상 규명과 거리가 있는 발언으로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 단사에 임명된 것 자체가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당 국정조사 특위 관계자는 특위에 참여할 소위 선수들을
당 지도부가 골랐다며 특히 말 잘 듣는 친박계인 이 의원이 그중에서도 간사로 지명된